그 MBC 그 태우지 말라는 거 네. 김건희가 뭐 대노해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누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더라고. 뭐 태우지 말라는 게 MBC 뭐예요? 태우지 말라는 거. 아, 그 아니 유영하 교수님 네.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믿어요?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결정되는 건 전부 김건희 거라니까. 아니 그 윤석열은 방송에서 나왔어. 태우지 말라고 할 능력조차 없어. 걔는 그런 거 판단을 못해. 태워야 될 사람과 안 태워야 될 사람을 판단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틀 전에 김건희가 이불 속에서 이제 그날 이 김건희는 밤에 잠을 안 잔다고 그랬잖아요. 낮에 자고. 윤석열은 힘들 거야. 가면 밤에 안 자고 고문을 하는 거야. 너 왜 오늘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문을 당하는 거지. 어떤 날은 머리도 그렇게 들쑤셔갖고 나오고 그러지. 하여튼 그래서 이런 그 상황들이 자꾸 안 믿는데 오늘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 신이 심리학자래요. 아 그래요? 근데 자기 남편이 이제 70대인데 네. 공산화된다는 것 때문에 70대들은 다 그렇게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 전광훈이나 예, 숙골 기독교 목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만일 윤석열 정부를 흔들면 공산화가 되고 민주당은 조사파고 간첩이고 나보고 물어보는 거야. 서울의 소리는 주사파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민족주의자고 공산주의적이었던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 심지어 이제 구분할 때 서울의 소리는 무슨 주사파냐 이런 거 않잖아. 우리는 이제 아무나 잘못하면 그 성명을 내고 규탄하지 않아. 서울의 소리는 백성파지. 백성파. 에, 우리는 그래서 아 그분이 자기가 심리학자라는 사람도 오늘 확인하러 일부러 왔대요. 나한테 정말 그러는지 그 정도로 지금 어떤 가짜뉴스들이 가는데 서울에서 이걸 해소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저 독재하던 사람들이 다 반공, 공산, 주사파, 빨갱이 이런 걸로 다 자기네들 집권 유지하는 데서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지지율이 제대로 되면 이거 뭘로 하죠? 그 10%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 제가 어제 친한 친구하고 통화하는데 그 지상파에서 이렇게 나왔다. SBS가 28, KBS가 30 그랬더니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네. 너는 그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네. 딱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지지율을 잘못하면 10% 떨어지겠으니까 저 반스 목사 같은 사람을 그렇죠. 김건희가 이제 변화를 하는 거야. 해서 계속 좀 주사파 간첩으로 몰아라. 그거 유튜브. 이래서 그게 지금 유지되는 이 30%는 문제가 많아 이거. 근데 지금 문제는 빨리 정당 지지율이 한 더블 스코어로 벌어져야 국민의힘 내부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리얼미터는 오늘 16% 차이 났는데 근데 여론조사 보면 뭐 2% 3% 차이 났는데 민주당이 좀 위기를 느끼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강하게 나가서 속을 시원하게 해야지. 이제 오늘부터 뭐 서명운동 들어간다. 그래도 우리 단식하니까 들어갔나 봐. 어제 우리가 단식하니까 오늘 들어갔지 않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 이재명 대표가 연락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 안 했어. 알지 그분은 다 보고 있는 거. 이제 그분은 SNS 달인이잖아. 예, 예. 우리가 뭐하는지 지금 이 방송도 다 체크할 거야. 예.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 대통령 지지율이 막 20%대 떨어지면 이 정당 지지율은 더 많이 떨어져서 해야 되는데. 예, 전에 김구 선생이 그 백범일지에 나오는데 고능선이라고 예. 김구 선생의 스승이죠. 그래서 예. 나라가 망하는데 거룩하게 망하는 게 있고 예. 더럽게 망하는 게 있다. 지금 더럽게 망하고 그러니까 있죠. 거룩하게 망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망하라고 이렇게 단식이라도 하는 거요. 그냥 더럽게 망해가는데 같이 더러워질 수 없어서. 예.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거룩하게 망하는 게 사는 거지.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사는 거지. 그래야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래야 산다고. 돼. 그래야 산다고. 네. 저쪽 근데 이재명 교수도 검찰이 수사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수사 들어오면
절대 타협이나 굴복하면 제대로 아주 짓밟아. 저는 전에 검찰 수사를 네. 받아봐갖고 다 그러니까. 잘 알아요. 근데 얘들은 자기한테 굴복하는 사람은 잔혹하게 짓밟는 그런 검찰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약하니까 민주당이 약하게 보니까 국회까지 치고. 그러니까 들어가. 민주당이 강하게 지금 장이 투쟁하고 못 들어가. 그럼. 예, 지금 이 윤석열 지지율이 뭐 24% 떨어질 때 또 이번에 뭐 영빈관 옮긴 거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하고 영빈관 옮겨서 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그 대통령 집무실 만들어놓고 이상한 거 하는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밖에 나와서 민주당 안 돼. 뭐 언론들이 제대로 써주지도 않고 와서 여기 와서 아까 황하나온 아침에 이런 시였는데 누가 그 써주지도 않아. 뭐 왔었어요? 당에서 지시를 해서 각자 자리까지 선정해줘서 좀 잘 보이는 데 가서 어찌 그랬냐 하니까 이 자리가 허락해서 황하나온 왔었어요? 네. 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아침에. 아, 근데 그때 이런 정권과 싸우는 건 투쟁꾼이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온정을 기다린다면 큰 착각이야. 윤석열은 강하게 치고 나가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기왕 뭐 이재명 대표 그래 나도 죽을 테니까 너도 그렇지. 죽어라. 이렇게 나가야 쟤들이 거부해.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데 그걸 왜 응해? 난 응할 이유가 없다고. 검찰 수사를 거부해야 돼 지금.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 안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했더니 별 사소한 걸 전부 기소해가지고 뭐 약식 기소했다. 지금 재판이 한 10건이 또 이상 너 아니 도대체 경찰에서 불송치한 것도 검찰에 가서 기소하고 그래서 이거 재판 거부를 하고 감옥을 갈까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재판 거부하는데 어떻게 감옥을 아니 가요? 검사 기소를 나는 인정 못하겠다. 아. 아니 그래서 재판을 거부하면 감옥에 안 가죠. 아니 재판을 못 하니까 체포하겠지. 재판 이제 재판부에서 체포 영장을 내 가지고 체포하면 체포해가라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세요. 네, 마음대로. 그래서 그걸 언제 선언을 해야 될까 봐 이 상황이 계속 검찰 독재 공학으로 가면 나는 이제 검찰 수사를 검찰 기소를 나는 인정 못 하겠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부정한 집단이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걸 해서 네, 우리 같이 기자회견 한번 네. 해서 서울의 소리 저는 기소도 안 나왔는데 네, 아니 네, 서울의 소리 네, 지금 대표 기소한 거는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전부 불공정하다. 심지어 그 저기 토착이하고 주동식이 일장기 들고 일본 만세 부르는 놈한테 영상 3분 올렸다고 검찰이 징역을 2년 구형했어요. 아세요? 안중근 의사가 조덕순, 김동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사를 각역에 기다렸죠. 다 했죠. 그 당시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선고받아서 이렇게 순고하셨지만 그 사람들 일본 검찰이 얼마 구형한 줄 알아요? 2년에서 2년 6개월 3년 구형했어요. 지금 어느 중요 인물을 이렇게 저격하러 암살하러 같이 갔어.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예, 옆에서 예. 기다린 지금 예. 유영하 교수는 무기는 나올 거 아니야. 그 당시 일제 시대 검사도 그렇게 보니 구형을 안 했죠. 일제가 초기에 이제 일제 초기에는 상당히 민주적으로 독일의 이 정치 체계를 따라가고 법 체계를 따라가느라고 굉장히 재판도 막 유신 기자들 나중에는 이제 막 네. 그냥 죽이고 네. 막 했지만 일제 초기에는 그 좀 민주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징역 1년 6개월 뭐 이렇게 1년 6개월 뿐이 안 봐. 근데 주동식 친일 내국로 네. 영상 하나 올렸다고 2년을 구형해서 집행유예를 지금 받고 나 지금 사회봉사 80시간까지 받았어요. 나 이 사회봉사 하러 가야 돼. 이게 사회봉사인데요. 뭐. 근데 이게 사회봉사 하는데 사회봉사죠. 그래서 내 기가 막혀서 그 사회봉사 무슨 거기 영등포 와서 나 지금 못 가니까 그 날씨 따뜻하면 나중에 가자 하던지 사회봉사 거부하고 구속이 되던지. 아니 이게 사회봉사인데 뭐 그리고... 80시간 훨씬 넘으신 것 같은데 800시간 넘으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참 말도 안 되는 검찰들의 기소권은 그리고 판사들도 근데 더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이 문제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정대태 교장이 나보고 국민참여재판 해보라 국민참여재판 했더니 그렇게 나온 거야. 아, 이 검사 이놈이 그 게시문대로 왔는데 나를 흉악범으로 몰아서 전과가 많다.
이게 먹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내 전과가 어떤 걸 찾아보지도 안 하고 자꾸 저 영감이 아주 흉악합니다. 사람이나 패고 다니라고 해서 그런지 징역 2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 1년에다가 사회봉사 80시간을 했어요. 그 배심원들 내가 누군지 찾아갖고 좀 응징하셔야 응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판사가 있으면 그런 판결, 그렇게 엄중한 판결은 내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43건을 병합해갖고 검사가 구형을 6년 했음에도 판사가 1년 4개월 집행유예를 줬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지금 이제 경제가... 내가 속이 그런 걸 생각하면 네. 속이 썩어서 분하고 막 억울하고 그냥 불이라도 지르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뭐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주동식이란 놈 보면은 뭐 저 전라도 사람은 빨갱이 물든 사람은 총알을 채워놓고 머리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놈 저기 내가 그 얼마나 응징을 많이 했는 지나가는데 막 야 이 매국는 새끼야 막 그러고 욕도 했는데 그래서 그 일장기 들고 뭐 징용은 없었다 위안부는 매춘보다 이러고 그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되고 라고 이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 검사들이 난 떠나고 싶어 대한민국. 내가 참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주심님이 말씀하셔서 월요일날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아침에 그 브라질의 룰라 위기의 민주주의 그거 해야 돼요 하기로 했어요. 지금 우리는 브라질하고 정반대돼서 브라질이 그 정권이 한 10년 했나요? 룰라가 쫓겨나고 10년 정도 했죠. 예. 예, 보루소원과 예, 예. 지금 뭐 이제 판사 검사들이 만든 정권이잖아. 대한민국이 똑같아. 그 선진국으로 세대 경제대국으로 브라질이 우뚝 섰지 않았나. 맞아요. 그건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근데 10년 만에 지금 아주 그냥 후진국으로 되고 경제도 다 망가져서 이제 다시 룰라가 됐잖아. 그래서 브라질은 차라리 이제 희망이 보이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이번 윤석열 가고 한동훈까지 10년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예. 경제가 연말에 가면 줄도산한다고 그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경제라고 내가 막 속이 터지고 우라가 터지고 그래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재판들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이런 것들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조정훈이가 시대전환? 네, 그 새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런 놈을 왜 내가 민주당에 박홍건 원내대표를 내가 안목이 없는 사람이야. 이 김도욱 국민의힘한테 법사위원장을 넘길 때는 패스트트랙을 생각했어야 돼.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그런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조정원을 정체도 불분명한 무슨 대학 교수 출신으로 들어온 사람을 법사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아무도 못하죠. 아무도 못하죠.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절대로 넘기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넘겨지 말았어야 돼. 그걸 왜 언제 국민의힘이 약속 지키는 거 봤어? 아니 이렇게 박홍근이 권성동하고 협상하는 데를 이수진이가 가봤대요. 이수진 의원이 말도 못하더래. 권성동 앞에서 제대로. 나도 놀라서 이순신 의원이 막 야단 나하고 그때 방송했잖아. 예예예. 예, 예. 아유 차라리 이순신 같은 사람이 원내대표 됐으면 따지고 내가 원내대표면 야 이 성동이 이 새끼야 그게 뭐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원하는 대로 다 됐어 협상이. 조정원이 거기 넣고 김도읍이 넘겨주고 뭐 한 거 있어 뭐. 박홍근 원내대표 돼서 뭐 한 거 있어. 중요한 우리 아니 좀 똑바로 잘해. 이거 안녕하세요.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